안녕하세요, 로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로봇 청소기 아이로봇 브라바 380T 잘 알고 계시죠? 물걸레 전용 로봇 청소기고요. 자, 이렇게 생긴 로봇 청소기입니다. 정말 이렇게 많이 팔려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정말 많이 팔린 로봇 청소기고요. 인기도 정말 높고 만족도도 높은 로봇 청소기죠. 이 제품과 흡사하게 생긴 로봇 청소기가 출시가 되어가지고 저희가 한번 스펙 비교를 해보고자 이 영상을 마련했습니다. 바로 시크릿봇이라는 로봇 청소기인데요. 생긴 것도 굉장히 흡사하죠. 디자인만 약간 바뀐 것 같은데, 자, 과연 브라바와 비교를 했을 때 어떤 스펙 차이가 있는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영상 다이나킹 R7과 샤오미 로봇 청소기 2세대 스펙 비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에 많은 로봇 청소기들이 있습니다. 그 로봇 청소기들을 저희가 다 구입을 해서 비교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최대한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달을 드리는 게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아이로봇 브라바 380T는 제가 사용도 정말 많이 해봤고 수리 경험도 약 1000대 넘게 진행을 해봤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이 시크릿봇은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로봇 청소기 커뮤니티를 운영해온 약 12년 동안의 경험이 있고 그동안 로봇 청소기도 많이 접해왔기 때문에 사실 그 제품의 상세 이미지 스펙만 봐도 한눈에 아, 이 제품이 어떻겠구나 라는 게 솔직히 저는 파악이 됩니다. 물론 다른 내구성이라든지 여러가지 내용을 봐야 하겠지만 약 90% 정도는 이 제품의 성능에 대해서는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마련했습니다. 로봇 청소기 브라바와 MG텍에서 출시된 시크릿봇, 과연 어떤 점이 같고 어떤 점이 다른지, 장점과 단점은 각각 어떤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저는 인터넷 안으로 들어갈 텐데요. 자, 들어갈 준비 되셨나요? 제 손 꼭 잡으시고요. 지난번처럼 못 나오시면 안 되고요. 제 손 꽉 잡고 같이 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들어가시죠. 하나, 둘, 셋! 자, 여러분, 인터넷 세상에 이번에도 잘 들어오셨나요? 제 목소리가 들리신다면, 아, 자, 이제 손 놓으셔도 됩니다. 잘 들어오셨네요. 그럼 우리 시크릿봇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크릿봇을 검색창에 입력해 볼게요. 자, MG텍 시크릿봇. 이게 MG텍이라는 회사에서 출시된 로봇 청소기인데요. 가격은 약 219,000원 정도 되네요. 그러면 우리 MG텍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이 MG텍이라는 회사는 외장 하드 업체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MG텍을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20년 외장 하드 음향기기 전문 기업 MG텍 공식 사이트가 있네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시크릿봇이 눈에 띄네요.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자, 219,000원 해서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네요. 자,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MG텍의 시크릿봇 상세 설명을 보면서 브라바 380T와 어떤 부분이 동일하고 어떤 부분이 다른지,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디자인에서 약간 다르죠? 약간 로봇스럽다고 해야 할까요? 브라바는 약간 부드러운 이미지라고 한다면 시크릿봇은 선을 좀 강조를 했네요. 2인원 스마트 로봇 청소기로 쓸고 닦고. 자, 쓸기 기능과 닦기 기능이 있죠. 여기서 쓸기 기능이라고 하는 거는 마른 걸레로 닦는 기능인데요. 브라바의 마른 걸레 기능과도 일맥상통합니다. 그리고 닦기 기능, 물걸레로 닦는다는 뜻인데요. Y자형으로 이렇게 닦는 기능을 말합니다. 브라바도 동일한 물걸레 기능이 있죠. 왼쪽에 보이시는 게 이제 꽁꽁 모드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물걸레 모드입니다. Y자형으로 이렇게 청소를 하고요. 오른쪽은 스피드 모드, 브라바의 마른 걸레 모드입니다. 여기 일자형으로 이렇게 가면서 리을자 형태를 만들면서 청소를 하죠. 이렇게 Y자형으로 청소를 합니다. 이거는 리을자형이죠.
브라바가 인기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죠. 소음이 없다는 겁니다. 시크릿풋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유가 진공청소기는 흡입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모터가 돌아가는 소리가 있죠. 큰 소리가 나겠죠. 하지만 이 제품은 그냥 밀고 쭉 밀고 가는 거기 때문에 물론 모터는 있습니다. 바퀴 돌아가는 모터는 있습니다만 그 소리는 뭐 나지는 않고 물걸레 쭉 미는 소리가 뭐 거의 안 나죠 사실. 여기 보이네요. 진공청소기 대비 10배 이상의 조용함으로 TV 시청과 청소를 한 번에 해결하세요. 소음 걱정 없이 언제 어디서나 우렁각시 같은 시크릿풋과 함께. 자동 복귀 충전. 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시크릿풋과 브라바 380T의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시크릿풋은 충전대가 있고 여기에 자동 충전 복귀를 합니다. 청소를 마치면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브라바의 경우는 자동 충전이 되지 않죠. 물론 거치대가 있기는 합니다만 손으로 직접 거치대에 올려놔야 하는 불편이 있고요. 그리고 배터리 용량도 차이가 크네요. 완충 시 360에서 390분 사용이 가능한데요. 6시간에서 6시간 반 정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브라바의 경우 한 4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하죠. 그 정도의 차이점이 있네요. 용량 자체도 지금 시크릿풋은 3250mAh, 브라바는 약 2000mAh죠. 물론 브라바 대용량 배터리를 구입을 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하지만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브라바는 대용량 배터리를 수용할 수 없는, 브라바는 자체적으로 2000mAh 이상의 배터리를 수용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대용량 배터리를 구입해서 사용을 하시더라도 기본 용량 2000mAh의 사용 시간 그리고 사용 기간 그 정도로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큐브죠. GPS 역할을 해줍니다. 여기 이제 시크릿풋이 청소를 할 때 위치를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브라바도 마찬가지죠. 이런 큐브가 있고요. 동일하게 위치를 잡아줍니다. 물론 이 자체적으로 자이로 센서가 있어요. 자이로 매핑이 되는 거죠. 브라바도 마찬가지고 시크릿풋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체적으로 좁은 방의 경우는 GPS 없이도 충분히 매핑이 되는 청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좀 이제 넓은 구역을 청소를 하려면 이 GPS가 필요합니다. 네, 여기 나오네요. GPS 연결을 통한 똑똑한 청소. GPS 큐브를 이용하여 더 넓은 범위를 정확하게 청소할 수 있습니다. 일단 큐브가 한 개 지원이 될 거고요. 시크릿풋. 그럴 경우에 이 정도의 범위를 청소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두 개가 있을 경우 더 넓게 설치를 하셔가지고 청소가 가능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브라바도 동일합니다. 큐브를 하나 설치했을 때는 이 정도의 청소가 가능하고 두 개 설치할 경우 더 넓은 청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GPS 큐브 없이도 기본적인 청소 기능은 작동합니다. 이렇게 나와있죠. 낙하 감지 센서. 이 낙하 감지 센서는 브라바에도 있고요. 이거는 로봇 청소기라면 기본적으로 다 무조건 있어야 하는 기능입니다. 바닥 감지 센서 여기 있죠. 동일합니다. 브라바도. 여기서 또 이제 큰 차이점이 있죠. 시크릿풋은 예약 기능이 있네요. 요일별 시간별. 그러니까 사용자가 집에 없더라도 예약을 해 놓고 청소가 가능한 그런 기능이 있네요. 로봇 청소기가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내가 없을 때 청소를 해놓는다는 거죠.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청소가 딱 되어 있는 걸 보고 아 정말 기분이 좋다. 예, 신세계다.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이 예약 기능은 정말 어떻게 보면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브라바는 예약 기능이 없어요. 요 보이시는 LED 창이 바로 현재 시간과 예약을 할 수 있는 그런 LED 창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카페 회원분들 후기를 봤는데 물이 너무 많이 나온다 시크릿풋이. 그래서 양쪽에 있는 구멍을 오히려 막아놓고 사용하시더라고요. 테이프 같은 걸로. 사용자분들의 기호에 따라서 알맞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동 물 공급 시스템. 예, 물을 여기다 채워주는 거죠. 마개를 열고 물을 넣어서 여기에 장착을 하죠. 시크릿풋에 장착을 하면 여기 요 사이로 헝겊이 적시면서 요 밑으로 물이 나오는 그런 원리입니다. 자, 벨크로 테이프. 예, 요거 이제 찍찍이죠. 찍찍이를 이용해서 붙이실 수 있고요. 자, 여기 또
다른 점이 나왔네요. 시크릿봇에는 리모컨이 있습니다. 브라바에는 리모컨이 없어요. 원격 제어가 시크릿봇은 가능합니다. 이것도 큰 장점이네요. 장점이 많네요, 시크릿봇이. 리모컨을 보니까 여기 있네요, 일정. 예약을 리모컨을 이용해서 설정이 가능하네요. 자, 이거에 또 비교가 나왔어요. B사가 브라바네요. A사는 에브리봇 충전 스테이션 있고 없고, 센서, 예, 차이 있고, GPS 매핑, 예약 청소, 예, 불가능하죠. 시크릿봇은 가능하고, 청소 시간, 4시간, 용량 2000mAh 브라바는 좀 많이 다르죠. 이런 부분에서 큰 장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충전 스테이션, 예, 충전 스테이션과 청소 시간. 근데 이제 6시간 30분까지 청소를 하는 어쨌든 정말 큰 넓은 지역에서는 필요하겠죠. 그리고 충전 스테이션이 있음으로써 장점은 청소를 하다가 배터리가 다 되면 충전하러 가서 완충이 되죠. 그런 후에 나머지 청소를 하러 간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시크릿봇은 그런 게 또. 브라바의 경우는 배터리가 다 되면 그냥 멈춰 있을 거예요. 시크릿봇에는 전원 스위치가 요 제품 하단에 있네요. 브라바는 상판에 있죠. 본체 위 뚜껑에 전원 스위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다르고요. 이렇게 헤드를 붙이는 방법도 시크릿봇과 브라바는 동일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 물벌레판 크기도 뭐 비슷하기 때문에 호환이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해봅니다. 제 생각에는 호환이 될 것 같아요. 한 90% 정도는 호환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제품 사이즈인데요. 제가 브라바를 직접 재봤습니다. 지금 시크릿봇의 제품 사이즈는 이렇게 되는데요. 브라바는 가로가 24cm, 세로는 21.5cm예요. 높이는 8cm. 시크릿봇하고 약간씩 차이가 나기는 합니다만 뭐 큰 차이는 아니라고 보고요. 이거는 이제 충전 스테이션의 사이즈네요. 제가 오늘 여기 시크릿봇, 그러니까 MG텍이라는 회사에 시크릿봇에 좀 궁금한 내용들이 있어서 전화를 했어요. 문의를 했는데 여기다가 전화를 해서 궁금했던 점이 이 패드 두 개, 걸레 두 개가 뭐냐 물어봤더니 물걸레판, 마른걸레판 그거 하나씩을 얘기하는 거고요. 걸레 두 개라는 거는 물걸레 한 장, 마른걸레 한 장. 그리고 요 배터리 종류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브라바는 니켈 수소 배터리지만 시크릿봇은 리튬 이온 배터리라는 거 그게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또 하나의 내용을 확인을 했어요. 여기 GPS 있죠? 시크릿봇의 GPS. 예, 여기 나오네요. 요 GPS가 브라바의 경우에는 시험 건전지 두 개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배터리가 소모가 될 경우 시험 건전지를 그때마다 새로 갈아 끼워줘야 하는 불편함과 비용이 들어갔었죠. 하지만 이 시크릿봇은 충전이 가능합니다. 충전을 어떻게 하느냐. 시크릿봇에 있는 충전대 어댑터가 있죠. 전선줄. 그 어댑터를 이 큐브에 연결을 해서 충전을 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네, 요 부분을 제가 확실히 전화해서 물어봤고요. 요 AS센터에서도 예, 바로 답변을 못 해주시더라고요. 이게 출시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그 내용을 정확히 모르고 계셔가지고 물어본 다음에 답변을 주겠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정확하게 11분 후에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답변을 받았고요. 여러 가지 좀 문의를 했었는데 좋은 답변을 친절하게 잘 받았습니다. AS 대응하는 것도 좀 볼 겸 해서 전화를 했었는데 만족스러운 수준. 하지만 이 AS 전체 대응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겠죠. 그런 부분들은 잘 감안하셔가지고 구입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타양 이외에 또 확인해야 될 건 이런 내구성, 이게 얼마나 튼튼한지, 제품이 얼마나 오래 가는지, 고장은 잘 나는지, 그런 부분들도 지금 확인이 안 된 사항이라는 거. 추가적으로 지금 브라바의 바퀴 있죠. 브라바 바퀴가 스펀지처럼 생겨가지고 잘 떨어져요. 하지만 시중에 클리닝 로봇 타이어라고 나와 있죠. 그 이제 저희가 만들어서 출시를 한 건데 거의 출시된 지 2년 가까이 되는데 한번 하신 분들은 현재까지도
잘 사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마도 이 시크릿 봇도 바퀴 크기가 동일할 것으로 보입니다. 90% 이상 확신이 들고요. 나중에 또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만약에 시크릿 봇 바퀴 고무가 떨어져 나갔다 그러면 클리징 로봇 타이어를 구입하셔서 장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구입해서 장착을 했는데 잘 안 맞는다 그런 부분들은 환불이 가능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이제까지 시크릿 봇과 브라바 380T 사양을 비교를 해봤는데요. 굉장히 많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충전대가 있고요. 브라바는 없는데 그리고 리모컨이 있고 예약 기능이 있는 거죠. 그리고 큐브가 충전이 가능, 배터리 용량이 굉장히 크다. 이 정도로 예,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여러분? 시크릿 봇과 브라바 380T 차이점 확인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유익한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 꼭 한번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보다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아, 아직도 인터넷에 계신다고요? 못 나오셨어요? 어떡하지? 어디 계시죠? 뭐 안에 계시나? 밑에 계시나?